자, 엔리어 MBTI 2회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따라오셨습니다. 자, 엔리어 MBTI를 통해서 성격에 대해서 엔리어그램, MBTI 두 개를 동시에 스터디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세요. 자, 첫 번째 요 과정 내용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리어 MBTI 2회차의 첫 번째 주제는요. 무의식의 MBTI 네 가지의 선호지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남 융과 페르소나의 그림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르소나. 융이 가장 얘기한 것 중에 특징적인 것이 페르소나. 페르소나인데요. 자, 이 그림에 보면은 이렇게 밴드 안에 감춰진 상처가 있죠. 자, 이 그림 보면요. 나는 사회생활 할 때 또는 나는 이런 사람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어 라고 할 때 사람들은 페르소나, 가면이란 뜻입니다. 진짜 나와 다른 페르소나를 그때마다 상황에 맞게, TPO에 맞게 이렇게 바꿔서 우리는 페르소나를 보여주기도 하죠. 자, 이런 페르소나를 너무나 강조하다 보면요. 진짜 내가 속에서 울고 있어요. 원래 나는 진짜 이런 사람인데 내가 끝까지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서 살아야 되나 하면서 항상 내 안에 그런 불안과 공허함 이런 것들이 느껴지기도 해요. 이 MBTI는 여러분 안에 숨겨진 진짜 나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MBTI 유형 네 가지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 에너지의 방향. 그 다음, 정보, 인식을 한다는, 정보를 인식한다는 기능. 네, 그 다음 그 정보를 통해서 판단하는 기능, 맨 마지막에 그래서 나의 생활하는 패턴, 양식, 이렇게 네 가지의 선호지표로 이루어집니다. 자, 먼저 에너지의 방향 이야기 나눠볼까요? 에너지의 방향 2는요, 이 영문, 네, 이 영문의 약자인데 에너지가 바깥으로 향한다는 뜻이에요. 어떤 것을 내가 들었을 때 먼저 바깥으로 향하는 것이 좀 빠른 스타일이 있어요. 네. 그 다음 경험한 거, 사교성 이런 부분들이 남들보다 되게 유능하게 잘 발현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에너지의 방향이 바깥이신 분이죠. 그런데 반대로요. 에너지가 바깥으로 향할 때 부담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내 에너지의 방향이 안으로 향하는 사람이야. 내부 활동에 진행되는, 집중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말로 하는 것보다 글이나 차근차근 정리, 속으로 정리하는 것을 선호하세요. 자, 이런 스타일은 I이고요. 그래서 이는 외향성, 네, 쉽게 바깥으로 표현하고 열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매우 적극적. 이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고요. 거꾸로 내향, 안으로 향하는 사람들은 자기 집중에 강하고 글로 표현하거나 서서히 이해한 다음에 경험하려고 하는 서서히 하는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답답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 내향은 먼저 머릿속으로 정리가 된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거든요. 그런데 외향은 하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내향과 외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가끔씩은 트러블이 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선호지표는요. 인식, 정보를 수집하는 인식의 차이, 선호지표입니다. 하나는 S, 네, Sensing, S의 약자고요. 하나는 N의 네, 직관, 직관의 영문의 약자입니다. 자, Sense는요. 내가 느껴지는 대로, 오감을 활용해서 실제의 내가 느껴지는 대로 정보를 인식하는 거예요. 반대로 N은요, 어떤 아이디어, 추상적인 거, 미래지향적인 거,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인식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S는 감각형이라고 해서요, 사실적인 묘사를 더 선호를 하고 이해가 돼요. 네, 먼저 세세하게 나무를 보고 그것을 이해하는 그런 스타일이고 정확하고 빠르면서도 정확하고 실제적인 경험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는 스타일이세요. 반대로 직관형은요. 미래에 보이는 것들에 초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현실적인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좀 시간 낭비인
생각이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조금 더 추상적으로 큰 그림을 보려고 합니다. 숲을 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앤들이 조금 더 상상력 이런 것들을 좀더 중요시 여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세 번째 선호지표. 바로 이런 정보를 인식하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판단, 의사결정하는 선호지표예요. T, 예, 이건 thinking T의 약자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컴퓨터로 보시면 되게 사실, 데이터, 분석 이런 느낌이 있으시죠? 네, 그래서 T는 객관적인 판단으로 결정을 하시고요. F, 하트를 그렸습니다. 네, feeling, 감정의 F예요. 그것이 나한테 주는 의미, 어떤 사람과 관계, 우호적인 관계 이런 것을 통해서 결정을 하죠. 네, 이런 차이가 있는 세 번째 선호 지표예요. 그래서요, 사고형은요, 막 사람의 감정이나 친하다고 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리 판단을 해서 원리 원칙에 맞게 분석적으로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결정해요. 네, feeling F는요, 그런 것보다도 얼마나 관계 지향적이고 의존적이냐,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받느냐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어요. 자, 마지막 선호지표, 네 번째 선호지표는요, 행동 양식이에요. 행동 양식. 자, 그래서 판단, judging, 판단하는 행동 양식. 책에 인덱스 좋아요. 이렇게 구분하는 거 좋아요. 정확해야 돼요, 목적이. 네. 그래서 빠른 추진을 통해서 신속한 결론을 좋아하시고요. 피들은 그야말로 인식적인 행동 양식이에요. 시간이 좀 오래 느긋하게 개방적으로 좀 하는 거를 즐겨 하시고요. 결론보다는 과정, 더 좋은 것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어떤 이런 자율성, 이런 것들에 더 선호하는 그런 지표입니다. 자, 그래서요. J는 통제, 조정, 자기 어떤 결정, 이런 것들,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목표의식이 뚜렷하신 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P는 개방성, 더 좋은 기회가 있을 수도 있어 라고 해서 조금 더 느긋하게, 좀더 변화에 초점을 주는, 유유자적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런 판단을 하는 그런 시기라서요. 여행을 가더라도요. 제이들은 미리 스케줄을 쫙 짜놔야 마음이 편해요. 하지만 피는요. 그때마다 그 날씨에 맞게 그때의 느낌에 따라 언제든지 목표점이 바뀔 수 있어요. 네, 경유지가 바뀔 수 있어요. 자, 이게 피라는 거. 자,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선호지표로 만나는 그런 MBTI가 한번 병문안에 가서 어떤 말을 할까? 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서 와. 병원까지 와서 정말 고마워.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기억. 이 대답을 하는 게 MBTI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ENTP. 차가운데요? 입원한 거 정말 축하해. 좀 차가우면서도 약간 유머러스하다고 하나? 이런 느낌이에요. 자, 2번. ENFJ. 이거 막 솜사탕 같은 그런 성격이죠. 힘들지. 얼마 나았으면 좋겠어. 네, 이런 멘트. 아마 이렇게 나누실 거예요. 공감. 촛불이라고도 하는 그런 성격 유형입니다. 자, 3번. ESTJ. 목표 지향적인 사장님이신데요. 왜 항상 이 모양이니? 결과 왜? 이런 분석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시는데요. 자, 네 번째 한번 볼까요? 네 번째는 INTP. INTP는요, 고기로 치면 육포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앞으로는 오라고 하지 마. 너무 재밌죠? 자, 성격마다 이렇게 병문안 가서도 다른 성격을 보일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MBTI 성격별 매칭. 제가 좀 재미있게 이 PPT를 구성을 해봤는데,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이 최악, 만나면 안 돼. 다시 생각해봐 라고 하는데요. 이제 요
여기에 있는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가장 잘안 맞는 부분이 여기에 분들이라고 그래요. 조금 더 강하고 자기 성격이 강하신 분들이 좀 애니잖아요. 유유자적하고 갑작스러운 어떤 그런 뜬구름 잡는 그런 생각들, 아이디어들 이런 분들이랑 만나면 어렵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그림도 한번 보시면서 서로 다른 점을 생각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요, 여기까지 첫 번째 주제 함께 나눠봤습니다.